여러분들 오늘은 제네시스 쿠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경매장에 가서 스바루를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BRZ 보시면 이제 젠쿱의 뼈대가 보일 겁니다. 여기서 제일 저렴한 것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32만 달러에 900클릭.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스바루 BRZ. 뭔가 벌써 느낌이 오고 있어요. 외관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여기서 공기 역학 및 외관 앞범퍼, 제작자분께서 꼭 이거를 골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900클릭. 오케이. 이제 스티커를 붙여야 되거든요. 새로운 디자인 찾기를 클릭. 검색. 자, 여기서 코드 공유를 치시고요. 602-547-549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제네시스 쿠페 모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받으시면 돼요. 900클릭. 와, 이것이 바로 제네시스 쿠페. 보시면은 앞에 현대 마크도 있고요. 그리고 범퍼 라인이 진짜 완벽한 제네시스 쿠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젠쿱의 후기형 모델이죠. 젠쿱이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웃는 관상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초창기 젠쿱이 더 이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세팅 SETING. 설마 제가 리뷰할 것을 예상하시고서 미리 이것까지 달아주신 센스.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옆쪽 라인 보면은 이것도 젠쿱 라인이랑 진짜 비슷해요. 스바루 제네시스 그리고 BRZ388GT. 여러분들 젠쿱은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자, 먼저 3800cc의 V6 람다 엔진, 그리고 2000cc 터보의 i4 세타 엔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진짜 잘 만든 명차예요. 이 차량은 CSC를 진짜 제대로 만들었거든요. 비틀림 강성이 좋다고 해요. 가속력이나 핸들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승차감까지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완벽한 차가 37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정말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튜닝도 잘 반다고 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튜닝을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잠시만요. 디자인 및 도색. 자동차 도색은 세먼 핑크 달아줄게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카본 무늬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카본. 다음에 휠, 무지개 휠 색상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리무진. 그리고 비닐 및 데칼 적용. 그리고 이거 오각형 검정색. 못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거죠. 색상은 세먼 핑크. 자, 대충 됐습니다. 반대쪽도 다시 대충 완성. 여기다 이제 현대 마크 다시.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테일램프 봐야겠죠? 테일램프 이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검색 한번 해볼게요. 제네시스 쿠페. 아, 없죠? 잠시만요. 이거 그래 좋아. 아, 뭔가 좀 이상해지고 있는데. 됐습니다. 완벽해요. 그리고 제네시스 이거 달아줘야겠죠? 여러분들 이 차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모른 척 하십시오. 자, 5.0 V10 달아줄게요. 여기다가 5.0 V10 900클릭.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코리안 검색. 자, 한국 번호판 달아줘야겠죠? 아, 그리고 급제동주의 이거 해야죠. 여러분들 이거는 사이즈가 클수록 좋아요. 대충 여기다가 900클릭.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뭔가 좀 산뜻한 걸 붙여줘야 돼요. 여기 귀여운 얼굴이 있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좀 에반데. 자, 제로투 달아주겠습니다. 오, 좋아요. 그리고 왼쪽에도 뭔가 달아야겠죠. 엔클럽 이거 달아줄게요. 구비클릭. 그리고 위쪽에도 뭔가 달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 완료. 아, 근데 뭔가 아직 부족해요. 제가 개조를 그냥 싹 하겠습니다. 지금 다요. 먼저 엔진 3.2 2.0 6.2 2.0 4.0 4.0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구동장치는 4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기 트윈터보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리어윙, 얘는 스포일러를 엄청 큰 거 달아주고 싶거든요. 대충 이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개조 항목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사이드 스커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얘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후드, 얘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후드를 제대로 안 꾸민 것 같아요. 뭐야 이 버즈? 얘는 대략 여기쯤에다가 900클릭. BMW 모터스포츠 이거 달아줄게요. 전혀 상관이 없긴 하지만 일단은 멋있으니까 달아줄게요. 900클릭.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 타이어, 레이스용 타이어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앞타이어 폭풀어, 뒷타이어 폭풀어. 다음에 휠, 저는 이거 달아줄게요. 그리고 휠 색깔을 조금만 바꿀게요. 아연 달아줄게요. 그리고 앞쪽 휠 크기 풀어. 그리고 뒤쪽 휠 크기도 풀어. 다음에 앞쪽 트랙 폭풀어, 뒤쪽 트랙 폭풀어. 클러치 풀어, 드레스미션 풀어, 동력 풀어, 자동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앞쪽 안티루바 풀어, 뒤쪽 안티루바 풀어. 다음에 셰시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차체 경량화 풀어, 흡기 풀어, 연료 풀어, 접어당치 풀어, 배기 풀어, 캠축 풀어, 밸브 풀어, 트윈터보 풀어, 인터쿨러 풀어, 플라이휠 풀어.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900마력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900클릭.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캠버 각을 넣어줘야 돼요. 잠시만요. 자, 캠버 각을 최대치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지상고 낮춰야죠. 서스를 최대한 내려주겠습니다. 보시면은 바닥이 붙을 정도로 서스 내렸고요. 뭐 캠버 각 살짝 있고. 여러분들 젠쿱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BMW G4 로터스. 포르쉐 망했네. 출발 하트. 아, 망했죠. 안 망했나? 잠시만요. 지금 3등 화이팅.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3등 나이스샷. 1등은 911. 다음에는 랩타임을 측정해보기 위해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출발 하트. 출발. 제가 가장 빠른 랩타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몸통박치기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더 몸통박치기. 나이스샷. 이쪽으로 안돼. 체크포인트 놓침. 아, 괜찮아요. 자,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그립 주행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꼴찌입니다. 하지만 바로 따라잡아 볼게요.
여기선 멋지게 드리프트 안 되는구만. 아니 티오님 나 기다려주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르쉐님. 여기까지. 자 11등 목표 맞추기 속도 살짝 내서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럼 터벨 세팅이었습니다.